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맞춰 LA 다운타운 시청 앞에선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반대하고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 시민들의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김경일 기자가 시위 행진을 다녀왔습니다. 오전 10시부터 LA 다운타운 곳곳에서 비가 오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반대와 우리의 대통령이 아니라는 시위대들의 행진이 이어졌습니다. 크게 두 군데에서 시작된 시위대들의 행진은 시청 앞으로 집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생각 하나하나가 모여 비 오는 궂은 날씨 속에서도 거리 행진으로 표출됐습니다. 우산을 든 시위 행렬에는 백인 우월주의 복면을 든 대형 트럼프 조형물이 등장했고 몸의 장애도 행진을 막지 못했습니다. 한인 사회는 물론 각 커뮤니티 단체와 관계자들 그리고 일반 시민 등 참가자들은 이민자 권리를 보장하라고 외쳤습니다. 다카 프로그램이라는 것들은 아이들을 다 노출시키고 나서 지금 그들을 추방을 당한다면 상당히 그 말이 좀 안 되는 얘기들이고요. Concerned about the fact that he got elected based on hatred of immigrants, hatred of foreigners. Very dangerous for this country because we are based on immigrants. I'm an immigrant myself. 그분이 지향하고 있는 반이민 정서의 정책을 우리는 맹렬히 비난하고 싶습니다. LA 시청 앞에서 집결한 시위대는 반이민 정책, 여성과 노동자들을 위한 권리를 보장하고 백인 우월주의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외칠 때 정점을 찍었습니다. LA 시청 앞 집회에는 남가주 지역 정치인들도 동참해 이민자 추방이 아닌 보호하는 이민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Donald J. Trump can find the value in immigrants from all over the world, from South Korea and from China, and Taiwan and Mexico and Europe, that he doesn't follow through on his threats to detain and to deport, you know, immigrants. The vast majority of immigrants are very hardworking people. 오늘 반 트럼프 대통령 시위로 LA 다운타운은 아침부터 도로가 통제되면서 극심한 교통 체증이 계속됐습니다. 내일은 여성의 권리와 인권 보호를 요구하는 7만여 명의 대규모 여성 행진이 오전 9시 다운타운 펄싱 스퀘어에서 LA 시청까지 행진으로 개최됩니다. LA 18 프라임 뉴스 김경일입니다.